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일반인의 입소문이 더 무섭습니다.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대학은 아프리카 여대생들을 초청해서 교류하는 행사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의식해서 여학생들의 초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연결은 더 막강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죠.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체험이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영업이나 판매 방법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지금의 가치관이나 소비자에게 통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마케팅과 영업,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 직원에 대한 생각, 기업의 이념 등등 지금까지의 방법이나 생각에 매달려 있는 한 새로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커스의 공중분해를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려면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면 다른 그네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때 쥐고 있는 것을 놓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네를 잡는 타이밍이 늦으면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지 않으면 건너지 못합니다. 단 확실한 것은 지금 쥐고 있는 그네에서 손을 놓으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케팅은 변화무쌍하고 시대에 따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시대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도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것이죠. 개인이 미디어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겠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가령 누군가 블로그에 맛집 정보를 올리거나 영화, 연극평을 올리면 그 글을 읽은 누군가가 그 식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연극을 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전에도 먼저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피부과, 안과, 치과 등과 같이 병원을 선택할 때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받으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령 멀리 이사를 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옮긴 경우 전에 다니던 병원을 갈 수가 없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집 근처, 회사 근처에 좋은 병원이 어디 있나, 없나? 그리고 이때 일반인들이 올린 상품평이나 후기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갈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지죠. 누군가 올린 블로그 포스팅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공연을 보고 공연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그 내용을 본 사람이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것. 비즈노 성공실천회원사가 운영하는 김대범 소극장의 당신이 주인공 공연 역시 이러한 일반인들의 후기로 매진을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연결되면 입소문이 확산될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도 입소문이 확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은 공감이나 리트윗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관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지역,
학연, 취미 등 여러 개의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지금의 소셜미디어 사회입니다. 페이스북, 카톡, 블로그에 올리는 당신의 정보를 읽어주는 가까운 이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